결혼 시험이라는 테스트가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해외 브라질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남녀는 먼저 전문 기관에서 약 열흘간 합숙 교육을 받아야 하고 결혼에 관련된 시험을 통과해야만 정식으로 결혼 자격 증명서가 지급되어서 결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도 쉽지 않고요. 떨어지는 사람도 간혹 있고 물론 떨어질 경우에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유산 상속 및 법적인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 때문에 브라질은 세계에서 이혼율이 낮은 나라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법적인 체제로 좀 구축해 나가야 하는지 여쭙니다. 결혼은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혼율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독재면 독재일수록 이혼율이 작습니다. 나라가 독재를 하는 나라는 이혼율이 작다. 왜? 많은 우리한테 제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혼 안 한다. 그건 죽지 못해 산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응?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거지 나라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내가 사람을 만나서 할까 말까 하는 것이고 그거는 누가 간섭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는데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가를 공부시키는 게 이게 맞다. 공부를 바르게 하고 나면 틀린 짓은 안 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공부를 시키는 데가 지금 이때까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환경에 맞게 이혼을 안 하면 좋겠고 만들려고 하는 정부 이렇게 하면은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제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른 결혼을 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조건에 맞춰갖고 지금 할 수 없이 사는 거다. 미래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와는 이거는 아주 다른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짜는 이것은 미래의 우리 행복을 위해서 미래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이걸 바르게 함으로써 정부가 우리한테 개입을 하지 않아도 잘 우리가 풀어가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상 요렇게 해야지 발전된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간섭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발전을 안 하고 지금 도태되고 있으니까 이걸 모면을 하는데 돌파구를 찾으려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면 정부는 할 일이 작아져요. 관리만 하면 되지 간섭을 안 한다. 우리가 할 일을 못하니까 지금 개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우리는 정부 말을 따라야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녀 결혼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알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품이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는 정부 개입설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거는 배제해도 됩니다.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지금 그런 개입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니까 요 안에는 지금 행복하게 사는 그런 작품인가 요런 걸 뜯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좀 됐어요? 예.